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전기 기사 핵심 단답형 배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8일차 14번, 15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광전식 불리연 감지기의 설치에 관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번 문제입니다. 감지기의 송강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괄호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2번. 감지기의 광축 길이는 괄호 범위 이내일 것. 3번. 감지기의 수강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괄호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번.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괄호 이상일 것. 5번.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괄호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1번부터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지기의 송강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2번 문제 정답 보겠습니다. 감지기의 광축 길이는 공칭 감시 거리 범위 이내일 것. 3번 문제 정답 보겠습니다. 감지기의 수강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번 정답 보겠습니다.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5번 정답은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괄호 안의 내용이 다 기억나셨으면 쉽게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한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중 다섯 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외우기 쉬운 다섯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첫 번째, 부직성 가스가 체리하고 있는 장소. 두 번째 정답은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세 번째, 목욕실, 화장실, 욕조나 샤워실이 있는 목욕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다섯 번째,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여섯 번째,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일곱 번째, 파이프 덕트 등 2개층마다 방하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m 제곱 이하인 것. 여덟 번째, 프레스, 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두 문자 암기법으로서 부, 먼, 목, 컷, 천, 고, 파, 주. 부, 먼, 목, 컷, 천, 고, 파, 주. 이렇게 외워주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